담아서 죽을 뻔했다. 괜찮아? 괜찮아요. 너가 괜찮다고 한 거다. 부탁 하나만 하죠. 뭔데? 공연 끝나고 고백하려고. 진심이야? 응. 화창한 날씨와 달리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시민이 있어 하잰데요.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남주원이 고백할 거래. 네? 공연 끝나고 고백한대. 아, 진짜요? 헐, 대박. 좋아? 아니. 미안. 신입생, 나 진짜 좀 늘었는데. 리더가 보기 어때요? 저 잘했어요? 응, 잘했어. 이상해. 뭐가? 칭찬해준 건 좋은데 갑자기 사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왜 막말 안 해요? 엔딩 무대 잘 끝내야지. 사비 좀 해줘. 나와. 왜 왔냐? 안 온다며. 알 거 없잖아. 나와. Do eggplant. 가지 가지 한다 너. 뭐야, 어떻게 알았어? 웃기네. 재벌 3촌엔 유머 코드도 특이한가 봐. 사교 수업 같은 거라도 따로 봤냐? 가만히 있어도 인기 참 많을 것 같으니까 이런 드립은 치지 마라. 더 알아낸 거라도 있어요? 네, 그게... 진짜 뭐지? 좋아하나? 너란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아! 뭐야, 기백? 최기백? 너 타령한 거야? 야, 신고해, 빨리 신고해. 뭐냐, 리더라고 혹시 군대갔다 온 적. 에이, 아무리 생각해도 공연은 포기 못 하겠더라고. 저 사람이 최기백이라고? 뭐야, 원작에선 나오지도 않는데. 아, 어떻게 된 거지? 보나마나 군악대 떨어져서 타령했구만. 아니, 근데 너 진짜 어떻게 나온 거야? 내가 힘 좀 썼지. 악역 불법? 요새 누가 불법 저지르니? 정신 차리자. 훈련소 들어간 지 일주일 안에는 본인이 원하면 자진 퇴소할 수 있단다.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리는 인물. 여튼 상상대학교 최고의 드라마 최기백이 왔는데. 거기 신입생. 네. 지금까지 대도 않는 실력으로 땜빵하느라고 너무 수고했고 이제 그만 나가봐. 여기엔 악역이 있다. 자, 그럼 불청객은 정리된 거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연습하면 되겠네? 근데 그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저도 리더인 나한테 상인했어야지. 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다 네 마음대로냐? 밴드 썰스데이의 공연을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 아니, 불법도 안 저지르고 피해도 안 주고 밴드 썰스데이 완전체로 만들어줬는데 그럼 이제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드라마로 치면 누가 봐도 내가 주인공이고 제가 악역인데? 어? 악역 한여름. 그래도 이건 말이 너무 심하잖아. 말이 너무 심했나? 말이 너무 심했다면 미안. 내가 사과할게. 다만 이번 공연에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나가줘. 부탁할게. 나는 이 영화 속의 악역이다. 죄송합니다. 네가 쟤를 붙잡을 이유는 없어, 강영. 야! 선배가 여기 왜... 야, 너 리더 허락 없이 누가 마음대로 나가래. 네? 리더 허락 없이 마음대로 못 나가. 군대 가는 거 아니면. 너 진짜 뭐야? 왜? 최기백이 싫어? 야, 섭섭하겠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난 꿈을 찾았어. 영화 감독이 될 거야. 그래서 졸업하고 파리에 있는 에꼴루이 리미에르에 갈 거야, 내 힘으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백없이 유학을 가려면 다큐멘터리를 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근데 뭐랄까,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양념을 좀 쳤다고 해야 되나? 봐봐. 이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그리고 밴드 썰스데이 완전체로 해피엔딩. 어때? 나 합격할 수 있겠지? 헛소리 집어치워. 재벌 3세로 태어난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차겨울. 나 갈 테니까 내일 봐.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해 본 적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무시할게. 좋아하잖아. 남주원.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냐고. 웃긴 해. 그러는 너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해 본 적 있어? 최선을 다해본 적 있냐고. 야, 한여름. 네? 나가지 마. 남아있어줘. 나 네가 필요해. 끈질기다. 너 어제 나간 거 아니었니?
한여름 너 이제 그만해. 드럼. 그래 너 이제 드럼 하지 마. 잘 하지도 못하면서. 나도 찬성. 상상대학교 최고의 드러머 최기발. 넌 드럼을 맡으면 되고. 니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그래, 되도 않는 남진군 코스프레. 너 이제 보컬해? 쟤 노래 잘하는 거 맞지? 오케이, 이제 곡을 새로 정해야겠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다들 잘할 수 있잖아. 왜 나 안 잡았어요? 내가 떠날까봐? 미안. 어차피 놓지도 못할 거면서. 널 잡는다고 가을이 오진 않을 것 같아서. 마음 아프게 왜 그래. 웃기네. 그러는 너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해 본 적 있어? 최선을 다해본 적 있냐고. 이게 나의 최선이야. 나의 최선이라고. 이제 해피엔딩만 남았잖아. 한여름도. 그리고 김가을도.